원자번호 2번인 헬륨은 첫 비활성 기체로 원소 주기율표 오른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륨의 발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는 독일의 과학자 요제프 폰 프라운호퍼입니다. 프라운호퍼는 스펙트로스코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광기를 계량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태양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백색의 광선이 무지갯빛의 색깔들로 다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빛의 굴절에 의한 것으로 예전 사람들도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서로 다른 광선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프라운호퍼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프라운호퍼는 광파 간의 간섭을 활용해서 무지갯빛으로 분산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회절격자를 개발하여 분광기에 결합시켰습니다. 그 결과 프라운호퍼가 개발한 분광기는 파장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빛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라운호퍼는 자신이 개발한 분광기로 태양광선을 관측했을 때 기존의 프리즘으로 관측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소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호 태양 스펙트럼 사이에 무언가 검은 선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운호퍼의 이름을 따서 이들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운호퍼는 이들 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뒤이은 연구 결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 선들은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검은 바탕 위에 색깔 선들이 나타나는 것은 반대로 물질이 빛을 방출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광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서, 즉 특정한 파장에서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분광기를 새로운 원소의 발견 및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광기를 이용한 헬륨의 발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피에르 쥘 세자르 장센과 영국의 천문학자 조지프 로먼 로키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독립적으로 태양을 분광기로 관찰하다가 알지 못했던 어떤 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노란색 파장 위치에서 나타나는 선은 소듐으로 생각되었지만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태양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원소가 이 파장의 빛을 특별히 방출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원소임을 알게 된 노먼 로키어는 이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힐리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로키어는 새 원소가 태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이름이 원소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리오스를 이용해서 원소 이름을 만들었죠. 물론 이 헬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같은 철자를 쓰지만 발음은 달라졌기 때문에 태양을 이오스라고 부릅니다. 한편 로키어는 이 헬리오스라는 단어에다가 금속 원소 전미사에 해당되는 IUM을 붙여서 새 원소의 이름을 힐리엄이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소가 금속이 아닌 기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추후의 연구가 진행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정해져 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힐리엄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로망스 어군의 언어에 퍼져서 프랑스어로는 엘륨, 스페인어로는 엘리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는 엘리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H는 도대체 어디 갔지? 혹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흐 발음에 해당되는 H 발음은 도대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는 H에 해당되는 철자가 있음에도 발음되지 않고 아예 이탈리아에서는 H라는 철자가 삭제되기까지 했죠. 사실 이것은 그리스어를 각 나라의 언어로 전자할 때 생기는 특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헤로도토스의 그리스어 이름의 첫 글자인 에타는 일부 방언에서 한국어 히읗 발음이 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히읗 발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어로는 헤로도토스를 이로도토스라고 부르는데, 철자는 똑같지만 앞에 있는 글자가 더 이상 히읗 음가를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서는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인 경우에 에타가 있었다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H에 해당되는 철자를 그대로 보존해 둡니다. 그래서 묵음이더라도 아쉬와 아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이탈리아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음가가 없는 H에 해당되는 철자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현대 그리스어로 헬륨을 부를 때에는 히읗 음가를 원소 이름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륨의 그리스어 이름은 일리오입니다. 하지만 게르만 어군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게르만 어군 언어에는 히읗 발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로망스 어군에서는 발음이 안 되었던 히읗 발음이 그대로 들리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헤로도토스를 영어로 부를 때에는 Herodotus라고 해서 앞에 H 발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이름에도 H 발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독일어로는 헬륨, 네덜란드어로는 헬륨, 그리고 영어로는 헬륨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에서 모두 히읗 H 발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어는 조금 복잡한데요. 러시아어로 헤로도토스는 기라도트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어 에타에 해당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게예 두 개의 철자로 전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헬륨은 겔리가 됩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원소명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앞으로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에서는 게르만 어군의 헬륨 이름을 따와서 헤리우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어 이름을 들여온 한국어에서는 헬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이 헬륨을 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이라는 글자는 기체를 의미하는 부수에 돼지 해자를 조합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돼지 해자가 중국어로 하이라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글자는 기체를 의미하는 부수와 하이라는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합쳐진 형성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글자가 완벽하게 정해지기 이전에는 르라는 글자도 함께 쓰였던 모양인데요. 이 르라는 글자는 조금 특이합니다. 기체를 의미하는 부수에 태양을 의미하는 날일자를 조합시킨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기체를 의미하는 부수와 르라는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합쳐진 형성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역시 태양이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자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헬륨의 원소 기호가 He로 구성이 될까요? 그것은 라틴어로 헬륨을 헬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첫 글자 H와 수소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에 있는 글자인 E까지 같이 포함시켜 He로 원소 기호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 태양과 늘 항상 관련이 있는 헬륨의 이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